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천에서 서울에 입단하게 된 최철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골키퍼고 장점이자 강점은 넓은 범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볼 장악이랑 팀이 왔을 때 빠르게 이제 세이빙 할수 있는 그런 민첩함? 네, 그런 것에 저의 장점이고, 네, 장점입니다. 그때 16년도 때 뛰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벤치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서울이란 팀이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었던 그런 존재죠. 그 이름만 들어봤을 때그 내부 안에서 선수들의 그런 개개인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진짜는 1부에서 이제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서울에서 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했었는데 그 상상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많이 좀 설레고, 1부에서 좀 많은 경험을 해서 팀에 좀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상무에서 장현철 선수나 김지성 선수, 그다음에 박동진 선수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 이제 선수들을 알고 있거든요. 연락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네. 누가 하든 간에 제가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먼저 해야죠. 네. 아니, 무서운 선임은 아니고, 좀 많이 괴롭혔지만 무서운 선임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동생 때문에 또 배구에도 관심이 있었죠. 많이 직관도 가서 응원도 하고, TV에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 직관에서 봤을 때가 더 재밌더라고요. 동생 배구를 또 응원하는 차? 또 직관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고,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뭐 GS 칼텍스로 여자 배구단을 응원해야죠. 응원하면서 이제 동생이 잘해서 이제 GS 칼텍스에 왔으면은 참 좋은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배구가 또 골프 자세를, 골프 자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자세를 취하는, 스탠스를 좀 취하는데, 저도 배구를 뭐 연습으로 또 했었지만, 동생이랑,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또 배워보면은 또 다른 기술의 그 잠재 능력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최철벽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었는데, 이 서울에서는 또 서울만의 그런 별명을 얻고 싶은데, 마땅히 또 그렇게 생각이 잘안 나는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어서, 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팬들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별명을 또 지어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새로 이렇게 입단하게 됐는데 동계 훈련 때부터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좀더 서울만의 그런 혁신적인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은 팬분들께 기대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요. 경기장 안에서 더욱더 응원해 주시면 그게 또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장에서 봬요.